4월 27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이요. 2번 3번 출구 검찰 정상화 이제 본회의다. 검찰 정상화 박홍근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약 드시고 오신 분 많잖아요. 약 드시고 오신 분들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부려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복도 등에서 좀 가볍게 소위 샤우팅 정도 하겠다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벼운 샤우팅입니까? 합의서 파기도 모자라서 시간 끌기 지연 전략으로 계속 법사위를 지연시키더니 결국은 물리적 폭력을 써서 이걸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안 치워? 대회 누구짓을 이거 막는 거야? 안 믿기냐고, 어제 이것들이. 교수님, 누구짓을 막는다고? 아니, 손대지 마세요. 우연히 의사분이한테 손대! 어디 의사 손대지가 있어? 손대지 마! 아니, 누구짓을 이렇게 막아. 들어가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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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로 신뢰하면서 대화하자는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쪽에서는 뭐 불을 벗으실 뻔하게 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겠죠. 또 오늘 본회의가 갑자기 수립되기 때문에 이걸 뭐 종료할 수 있는 뭐 180명의 숫자가 과연 다 될지 이것도 사실은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장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원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결합이나 짬짜리를 했는지 했다고 보시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했고요. 특히 유독 보수 언론만 좀 그런다고 보시는지. 보수도 진보도 다 불만족스러운 아닌 거예요. 이 아니.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검수완박입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겁니까? 우리 언론인들 또는 각 신문과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제목을 계속 뽑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묻고 싶은 거예요. 검수완박 맞습니까? 원래 자기의 본질적 권리가 아니었지. 그래서 완박은 아니야. 그렇지. 검경수사권 분리가 맞는 말이지. 검수완박은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친밀한 프레임이야. 이게 아닌데 그렇게 버젓이 쓰시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검수완박입니까? 거기에 경찰의 범죄, 공소의 범죄 남겨놨고요. 그거 외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죠.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 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게 검수완박입니까? 검수완박 단어를 써야 검찰이 피해자라는 느낌을 더 부각할 수 있다. 그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팩트에 맞지가 않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하고 있습니까? OECD에 파견가 있는 검사까지를 통해 가지고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그 프레임 마치 보안수사권도 다 없앤 거냐 잘못된 사실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 국면이 결국은 국회 안에서의 가파른 대치 국면을 지속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이 독주, 독선 이 프레임을 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한 것이죠. 그래서 주말을 거치면서 이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특권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검찰의 그런 노비나 작업들이 그렇게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가자! 네!